최근 소규모 관광 숙박 시설 허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어제 세종시가 구체적인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거센 반대 목소리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신도시에 숙박 시설 입지를 유도하고 나선 사정은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세종시가 가장 기대하는 건 상가 공실 해소입니다. 세종시가 자체 조사한 현재 신도시 내 상가 공실률은 30.2%로 전국 평균인 9.4%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공실 상가를 리모델링해 소규모 숙박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면 상가 공실률도 줄이고 부족한 숙박시설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습니다. 실제로 신도시에 계획된 숙박시설은 현재 건립 중인 2개 호텔까지 더해 7곳 1,300여실에 불과합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모텔과 펜션 등까지 모두 합해도 106곳 2,792실이 전부입니다. 인구가 비슷한 아산시와 대전 유성구, 공주시에 비하면 세종의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여기에 방문객이 많은 신도시의 경우 현재 있는 숙박시설 모두가 사실상 호텔 형태로 하루 숙박료가 15만 원 안팎의 고가여서 중저가형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종시에 많이 찾아오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관련 기관들 그런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여비는 7만 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외지로 빠지다 보니까 내수경제라든지 지역 시민들, 소상공인들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세종시 방문자 가운데 숙박 문제로 인근 대전이나 청주로 유출된 건수는 지난 4년 동안 17만 건이 넘는 것으로 시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응다리,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신도시 내 관광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객이 숙박을 위해서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가 공실 해소와 내수경제 활성화 외에도 2025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